NH농협카드는 매년 카드 사업 성장에 이바지한 직원들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데요. 올해도 어김없이 2016년을 빛낸 카드의 달인들과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지난 16일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이경섭 NH농협은행장, 이인기 농협카드 사장 등 임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NH농협카드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. 참석자들은 북서울농협 우이지점 이일권 과장 대리와 경기 평택시지부 정영진 계장의 대상을 비롯해 비즈상, 신인상 등 총 55명의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함께 나눴습니다. 제가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NH농협카드는 앞으로도 농심을 바탕으로 농축협 카드 사업을 활성화해 농촌과 농협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.